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행복 인터뷰,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, 우리가 도대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행복 찾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시간인데요.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윤석주 학과장님이십니다. 네, 교수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몇 개월 만이죠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네. 이 상담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네. 되게 생각보다 많은 뭐 분들, 물론 뭐 청년들이 좀 압도적인 숫자긴 하지만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.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맞아요. 도리어 막 무슨 엔데믹 블루다 이래서 맞아요. 맞아요. 더 힘들어하세요. 그래서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나.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볼 때는 행복은 네. 어딨냐. 무조건 감사했다고 봅니다. 감사. 네. 어느 분은 요새 뭐 물가가 올랐다고 굉장히 막 그냥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고등어 값이 올랐어요. 뭐 또 뭐죠? 뭐 밥값이 올랐어요. 물론 오른 게 저도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등어를 하나 잡으러 바다까지 가려면 여기 서울서부터 그 고등어 잡으러 서해안을 가든지 뭐 그 거리상 또 시간상 비용상 따져서 고등어 하나 잡으러 가려면은 한 10만 원 들걸요. 근데 시장 가면은 고등어 값이 얼마입니까? 한 만 원이면 사죠. 한 마리에. 한 마리에 한 세트로 묶어놓고 한 만 원 이렇게. 그럼 두 마리인가? 아 그렇구나. 어 네. 그럼 그 정도 아닌가? 어 만 원 싼 건 아니네요. 싼 값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.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본다는 거예요. 그렇네요. 제가 만약에 고등어를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배를 구하러 막 차를 타고 막 가면은 한 마리 잡으러 한 10만 원 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쨌든 값이 오르긴 했지만 아유 마트에 가니까 만 원이다.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. 그렇네. 네. 네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감사일지가 굉장히 뭐 유행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일지. 네. 그래서 그 감사일지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좋다, 기쁘다,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감사일지를 저도 꾸준히 써오고 있는데 감사일지를 쓰기 전하고 네. 사전하고 사후가 제 삶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다릅니다. 아 진짜요? 써보셔야 됩니다. 써보셨습니까 혹시? 교수님 써보셨습니까? 저 안 써봤어요.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똑같이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뭐 팥값, 고등어값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 진짜 팥값이 올라가지고 이거 누구 탓이야 막 하잖아요. 네. 탓보다는 야 고등어가 그래도 10만 원 내가 가서 잡으면 10만 원인데 아 이 마트에 가니까 만 원이다.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. 너무 역설적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값을 제가 내릴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들이는 거죠. 근데 제가 되게 힘들거나 이럴 때는 뭐 감사해라 이런 말이 사실은 상태가 좋을 때는 감사해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.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를 이기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걷고 있잖아요.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니 뭐네 가지고 뭐 전쟁이니 뭐 해가지고 다 어렵다고 났는데 어쨌든 지금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이 자유 또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거. 그래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. 난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라고 그랬는데 감사할 때 인생이 변한다.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또 주장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이제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. 어떻게 그 유명한 그 글귀를 안 어디선가 들어본 좀 힘들고 막 몸이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되게 힘드시거나 뭐 인간관계가 파괴됐거나 또 취직이 안 되는 20대들 맞아요 뭐, 네. 사실 문제들이 뭐 산적하죠. 네.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짐만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짐만 다 무겁다고 생각 내 집만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네.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 무겁다는 거예요. 네. 그건 맞아요. 인생 자체가 어떤 이번에 돌아가신 누구죠? 그분이 인생은 오프로드다 그랬어요. 시골길이야. 완전히 돌짝밭이야.
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짝밭에 지나가면서 꽃도 보고 바람도 보고 또 냇가도 보고 하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거지 너무 빠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? 아 오프로드 때문에 이 돌짝밭 때문에 시골길 때문에 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감사 그렇게 본다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맞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나는 우울해서 바닥에서 일어나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면 오늘 당장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? 그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. 네. 그냥 제 삶을 말씀드리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먹기도 싫고 뭐 할 때 그래도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. 입으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나 봤더니 네. 말한대로 말한대로 행동하더랍니다. 아. 98%가 다. 인간이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자기가 말한대로 살아가더라 활동하더라.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감사를 내뱉으면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거 진짜 맞아요. 왜냐하면 저도 막 그 뭐 뭐 시크릿 책이라던가 뭐 요즘 뭐 사업으로 성공하신 켈리 최라고 뭐 도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아갖고 뭐 재계 순위 몇 위가 되셨대요 한국 여자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? 네 그분도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든가 뭐 행복 연구 이런 걸 보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한 대로 되고 그 다음 막 붙여놓는다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거 막 써가지고 붙여도 놓습니다. 네, 저는 그걸 안 했었는데요. 저 오늘부터 실천할게. 네,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상황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하면 된다. 나는 오늘도 뭐 될 것이다. 감사하다.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막 다 잘 된다는 게 너무 많은 책들이나 그렇더라고요. 제가 아 그게 그렇구나. 그럼 불평하면 될까? 낙심하면 될까? 불평과 낙심해서 됐다?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. 감사하면서 도전할 때 행복이 같이 따라온다.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냥 그러니까 네. 힘들고 낙심해도 그냥 입으로 좋은 네. 얘기 나는 된다. 그렇죠. 나는 감사하다. 오늘도 기회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네. 돌아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, 네 이렇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처럼 네. 말한 다음 움직여. 네, 네 말하는 거죠. 네. 잘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. 그렇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인데요. 네. 읽은 책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감사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엔돌핀을 나오게 한다. 엔돌핀이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사할 때 온몸에서 나오는 그 감사. 그것이 엔돌핀을 나오게 한답니다. 그래서 감사지수가 높으면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감사지수가 높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 긍정심리학의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죠. 네. 박 과장님 오늘 너무 그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. 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. 저도 그렇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정말 모두가 늘 고민하는 건데 정답도 없고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정답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정답들을 찾아다니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행복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. 오늘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이신 윤석주 학과장님께서 행복은 감사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.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